산성 할아버지가 가라사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곧 11시에 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우리 천명일 선생님께서 법문을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우리나라를 참으로 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묵은 집을 지고 이 한 5년간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의 훌륭한 그런 빛이 되실 이런 자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우리 한국의 부군이라는 걸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부군이라는 문자를 붙으면은 붙이면은 세상에 다 아는 바지만은 한 개인에게도 자기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은 뭘 운명이라 하느냐 이랬을 때 미래에 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산다 하는 걸 그 운명이라 이래서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가서 점을 치고 이러는 게 그게 운명학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문자로는 운명철학이라고도 하지요. 내가 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인 우리 한국 사람한테 오늘 간절히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국민이 머리가 좀 깨지 않고 생각이 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국군을 태초에 한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군 할아버지 때부터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아들 한우이 조선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 지금 이 조선이라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을 다스리는 인생 철학을 잘 일러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첫째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조선이란 말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조선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한 50, 60대인 분은 내 얘기를 쉽게 할 겁니다. 조선이라는 조자가 말입니다. 위에 열시자 붙고 밑에 또 시자 붙습니다. 그 복판에 일 월을 쓴게 아침조자입니다. 아침조자에다가 말편자 써서 조선이라 했는데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여섯 숨쉬고 사는 우리 백성이라면은 오늘 이 늙은이 얘기를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두세요. 우리 이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조선이라는 조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항상 맑고 새롭다는 뜻을 아침 조자 썼는데 그 선자가 문제입니다. 그 선자에 보면 소련에는 소자, 고기여자 붙고 서양이라는 양자가 붙습니다. 미국이란 지금 양자. 조선은 소련하고 이 미국이 서로 나라 가진다는 뜻으로 조선이라고 해놨어요. 그 글자를 어떻게 부정하실랍니까? 잘 들어두세요. 오늘 내가 대한민국 국군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 각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간곡한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할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두시고 지금 이 북에는 우리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건 단군 할아버지 때 이름 붙여진 이름이 조선이라요. 본래 우리 조선이 이래요. 이 아침 조자가 보면은 해와 달이 뜨는 시방 공간에 해와 달이 뜨는 나라다. 참 해가 새로 뜨니까 아침 해 뜰 때 얼마나 맑고 신선합니까? 이런 신선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선자가 고기였자, 소련이란 소자가 고기였자 붙었습니다. 양날은 양자, 서양이란 양자가 그 양자가 옆에 붙었습니다. 소련과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라는 것이 두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까지도 지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초에 이 나라가 생길 때, 조선이란 이름이 생길 때, 너희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소련이나 저렇게 공산주의나 자유란 민주란 이런 사상으로서 너들이 묵혀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했고, 역사의 수란이 그렇게 있을 거라 하는 거는 조선이란 이름 속에 그게 그 바로 자세히 돼 있어요. 글자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님들이나 요즘 고등대학 안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욕을 이제 안 하려고 맹세를 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할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가 입을 베렸어요. 나 욕 그렇게 안 했는데 심하게 했어요. 흑해수들, 이 늙은 얘기 잘 들어주세요. 사람에게도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다못해 애들이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해도 붙었지 안 붙었지 어디가서 점도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이 운명이 있어요. 미래가 없지 않으면 미래하게 있어요. 현실이 어떻게 산다는 건 억부라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는 숙명이란 것도 있어요. 숙명. 이게 내가 말한 진리의 3대 원칙. 우리가 말하는 정리. 정리는 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재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망리. 망리는 이게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 앞으로 미래가 잘 돼요. 과거에 내가 공덕을 많이 짓다면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인물도 잘 생기고 병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과거에 내가 나쁜 짓 했다면 지금 피부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라 하지만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한국의 국운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국운을 얘기하자니까 먼저 태초에 당군설하에 있는 우리 조선이라는 이름을 내가 성명풀이를 아니하면 안 되겠어요. 또 실제로 아다시피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까? 항상 외침이 끝도 없었습니다. 우리 반만 년 가는데 반만 년 동안 전쟁도 하루도 없었다 해도 강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새로운 한국, 특히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이 순간에 내가 윤 대통령 각하께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엄청난 고난과 순환이 닥칠 거라 하는 거 각오하세요. 어떤 농가지 고난이 오시더라도 묵묵히 참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지 하니까 오시도 구수생이라 하대요. 이게 대기만성이라 합니다. 그게 늦게 다 이루고 싶고 또 저는 이 늙은이는 윤 대통령 각하가 전생에 누군가를 나는 알아요. 과거에도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어려울 때 나와가지고 역사의 기록에 되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운동할 때 본 게, 포즈를 취하는데 바닥 면허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하늘에 삿대질 하는 걸 보고 용산으로 갈 줄 알았어요. 비랄 용천한단 말이 무슨 소리, 용천이란 말이 뭐냐, 용산이 뭐냐, 앞으로 충천하게 올라간다 이 소리입니다. 용이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운동할 때 포저도 됐다 싶었고
악하는 전성에 그런 비록 지금까지는 법관으로 살았지만은 본디 무관이었어요. 대단한 장수였어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국회 이사당 앞에 많은 양반들이 축하하는 자리가 돼서 모두 외래의 모든 손님들이 많이 오신 날 시간이 돼서 내가 너무 좋아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게 누구보다도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중국의 시진핑 각하께서 그런 주석이라 하지. 참 주석께서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실 때 박근혜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래서 저는 사실은 가슴으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바로 시진핑 주석께서 자기 측근 양반을 오늘 각하 축하하는 자리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한국의 구군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구군은 우지자지하는 것은 지금 중국입니다. 시진핑 씨가 과거에 우리 박근혜를 사랑해 주시더니 윤석열 대통령도 사랑해 주신다 싶어서 너무 고마워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개국건승이니 뭐 사대주의니 하는 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각하도군 이분 정치하실 때 사상이나 주주나 민족관을 버리세요. 지금은 자기 나라만 사랑해야 될 애국이라는 건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애국이 아닙니다. 인류애입니다. 지금 푸틴 저 양 나쁜 양반 참으로 나쁜 양반입니다. 세상에 자기 좋은 자랐을 때 천하 억조 창세를 잘 믿이고 살리고 편안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입니까? 내가 전번 시간에도 부탁했습니다. 우리 시진핑 주식님한테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저렇게 못 가버려요. 저렇게 사람 안 죽여. 이거 됩니까? 지구 촌이라면 하나의 조그만한 촌이라 이거. 무슨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북이 있고 조선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인류는 이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상이 정신이 아니 서로 잘 살아야지. 내가 중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조선의 대통령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본의 수상이 되어 있든 영국의 수상이든 소련의 푸틴이든 우리 시진핑 주석이든 천하 억조 창생을 잘 먹이 살리고 편하게 하는 게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꿈이고 태초의 모든 성인들의 가슴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보다도 억천만 대 사랑으로 끓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성인님들 그분들에게 무슨 법이 있다면 사랑밖에 더 있습니까? 인류를 가주시고 제발 누구보다도 오늘 참 감사한 시간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를 사랑해 주신 시진핑 주석님께서 측근을 우리나라 보내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인류는 들어주세요. 사람은 다 자기 전생이 있습니다. 이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숙명. 숙명은 바꿀 수가 없어. 지가 전생에 나쁜 짓 하면 이 세상은 나쁜, 이 세상에 빠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착하게 하면 이 세상에 항상 이상한 인간들한테 값을 받아요. 또 허망한 짓을 하면 미래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국군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 대통령 각하부터 민족관이나 신식관이나 사상을 절대로 부르짖지 마십시오. 인류를 애를 가지십시오. 인류에 서로 사랑으로 똘똘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정신을 잘 길러주시고 특히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늦게 오지 말라는 군대를 28살에 지원해 갔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 해방되고 나서 빨치산들살에 면소가 타는 바람에 보직이 잘못돼가지고요. 군대가 안 나와서 난 지원해 갔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는 양반들이 군대 안 갔던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나한테는 제로입니다. 사람으로 안 봅니다.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 군대 안 간 걸 내가 너무 잘합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건 나입니다. 자, 나 군대 간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이북하고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오늘 윤 대통령과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옛날에 고려 때 어려운 난관을 저기 북쪽에 이상한 오랑캐들을 잘 처분하셨어요. 아마 그 지혜가 금세에 나올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북에 정은 씨한테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사상은 적화통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적화통일이 가능합니까? 핵을 던지면 나는 핵을 안 만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저게 지금 지금 소련의 푸틴 저 인간한테도 내가 해요. 에? 무슨 뭐 핵을 뭐 미천만 배 되는 뭘 터뜨린다. 저는 안 죽나? 참 웃기네. 이 늙은이는 내가 일찍이 저 군에 늦게 갔지만은 60년, 70년도의 장군들 앞에서 지금 사대를 강의했어요. 아직도 소련과 중국은 미국이 가진 사대를 못 만들어요. 그게 광학무기인데요. 이걸 내가 70년도 장군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잘 들어두세요. 지금 이 시간 이 늙은이 얘기는 한국의 국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훌륭한 용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는 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 좀 품종께 있어. 좀 부모를 존경할 줄도 알고 밑에 사람을 굶을 줄도 알고 남을 피해할 줄도 아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전부 민주주의 자유에 지장 삼는 된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가지고 얘기한다면 꿈 깨 있어. 사상요? 참 우습네. 에이? 내라고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북하고 서로 우리끼리 이래 협수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걸 왜 생각 안 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웬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보세요. 딱 38선들, 각도도 안 틀립니다. 그렇다고 난 태극기를 바꾸라 소리는 아닙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우주의 진리를 그린 도표가 그 태극이란 우리 태극기 우리 국기는 국기라고 하고 태극기라고 해요. 태극이란 말은요 우주의 진리를 그 설파한 도표라요.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휴대폰도 태극과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태극을 버리면 휴대폰 못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국민. 제발 내 사상에 움직이지 마세요.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 있다면 그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면 물어 좀 끌어보고 대통령도 좀 끌어보고 자꾸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또 한편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각하께서 장계를 늦게 가가지고 우리 건희 여사, 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도 지련을 받고 계시는 걸 보고 내가 혼자 피눈물을 흘려.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건희 여사의 머릿속에든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숭고한 정신이 우리 앞으로 미래를 좀 맑게 할 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외삼촌이 6.25 때 군에 갔을 때 밤잠 안 자고 물 떠다 놓고 소반에 물 하나 갖다 물 파는 그릇이 옳은 게 있습니까? 이상한 뚝배기에다가 물 하나 떠다 놓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살아오라고 기도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서로 전지에 가서도 아홉 번 전상에 갔는데도 총 한 방 안 맞고 살아왔어요. 뭐 미신? 미신? 참 기가 막히대요. 십자나 좀 던 이런 양반들이 그 국회에 앉아가지고 건희 씨가 뭐 무당이니 뭐니 이 소리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요. 그대들도 세상에 나와서 이름 들 때 부모들 어디 가서 물었어? 잘 되라고 어디 가서 부모들이 기도도 했어? 예의 나쁜 양반들 그러면 되나? 욕 안 하기로 내가 명색때 욕은 안 할게.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의 대통령 사모님들 내가 간절히 빌었는데 안 그랬디다. 말로만 천주교 믿고 예수 믿고 불교 믿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밤잠도 자지 말고 연불도 좀 하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주도 좀 외우고 하세요. 그건 미신이라. 미신으로 말하면 핵보다도 미신이 없어. 핵은 1mm분은 10조분의 1이라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도 못해요. 이 바보들아. 왜 핵은 믿노? 왜 마음 잘 쓰는 건 안 믿노? 내가 믿습니다. 윤 대통령과 강원을 조금 있으면 이제 책이 끝나면 이제 바로 나라의 일을 이제 국사를 다시려야 되지만은 어쨌든 국사하시면서 나는 든든한 옛날의 과거의 전생에 지어놓은 자기 업이 있고 타고나온 숙명이 업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뭘 어떻게 하라고 난 운명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운명을 우리 대통령이 믿지만은 또 아울러 그 김건희 여사님이 참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야 됩니다. 머릿속에 하다못해 저 하늘이나 땅이나 나무라도 이래 보고 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까부지 마세요. 에? 그 머릿속에 그 골잘난 수학 너 수학 아나? 너 3.14 아나? 에? 늙은이한테 욕을 왜 얻어먹는가를 다 모두 깊이 생각하세요. 뭘 미신이라 합니까? 에이? 왜 그는 자꾸 무당하고 가까우니 어쩌고 뭐 나라 망하니 이카대 그 내노란 양반들이 하다못해 돌이나 흙이나 빌어도 다 공덕을 받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어요. 예?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마냥 이 자본주의라 하는 건 이건 금융시대라 합니다. 돈 없으면 꼼짝을 못해. 그것처럼 인간은 운명이란 거는 복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은 이 바깥으로 남에게 많이 베푸는 게 있어야 되고 덕은 성공한 그런 성인의 거룩한 정신을 받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양반들아. 조선족이여, 이 늙은이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대통령 각하는 이제는 민주주의 시조관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인류 애를 가지시고 지구는 하나의 존이란 생각하시고 서로 화합해서 자찰하는 쪽으로 최선을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 누구보다 사랑했던 중국에 지금 중국에 시진핑 주석께서 옆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참 고마워요. 그러니 이렇게 눈 하나 옆으로 안 돌아봐주면은 우리나라는 0.5초입니다. 예. 미국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꿈 깨이소. 그러나 사건이 터졌을 때 결론적으로 말할 때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저 푸틴 저 어르신은 이상한 놈 저거. 아니 남한테 그 핵 쏘면 저는 안 죽나?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소련이 미워요. 어째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억조 찬세를 다 미리 살린다는 이런 원한 원을 가지고 그런 나라의 집권을 해야지.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군이라 하면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가 훌륭하자면 하나부터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도 잠 좀 자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나는 확실해요. 반드시 한다는 거. 왜? 무당이라 하고 뭐 무당 뭐 경제 좋아한다고 뭐 이렇게 했었대. 그 누구보다 더한 놈들이 그것을 하대. 정말로 거룩한 일을 우러러보고 그런 거룩한 양반들의 위신 공덕력을 빌어서 이 나라 억조 창생이 잘하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있어요. 다른 아이다 하들 요새 우리 젊은이들 나쁜 시대에 살아가지고 나쁜 지도자들 밑에서 커가지고 위에 어른도 존경할지도 모르지 밑에 사람 굽어볼지도 모르지요. 이래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히 우리 보통 사람이 억천만 년, 억천만 급을 두고 구걸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각하나 김건희 여사 같은 양반이 잠깐만 합장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요. 억조 창생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 번 딱 하는데 그런 공덕을 얻어요. 이런 공덕력이 없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 이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 제발 이제는 사상 가지고 논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상은 지난 이미 과거에 너무 꿈끝이 다 갔어요. 보세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지금 이북의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소련이 어디 있습니까? 사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서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사랑 아닙니까? 불교에서도 그 자비라고 안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앞으로 미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 특히 일본에서도 이번에 보니 옆에 축하해 주러 오는 분이 계시대요. 어쨌든 일본하고도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걸 잘 하셨어요. 이미 길이 트였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본한테 당한 우리 할머니들 역사를 갖다가 동상을 만들어가고 길거리 길거리 세계 만방에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할머니들이 왜 외국에 가서 그렇게 순환을 당한 성추행 당한 역사만 있습니까? 예?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개방적인 인간이 이런 인간을 머리가 세상에 우리나라 우리 국토 조선 나라의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통령 각하 그 구설수 많이 받고 계시는 우리 건희 여사님께 오늘 이 늙은이가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주십사 말도 못한 무진 난행을 고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오늘 윤 대통령 각하 축하 말씀으로 대변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국민들이요 제발 품 좀 깨이소.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